깨 듬뿍 많이 넣고 진짜 맛있어요. 꿀. 꿀도 듬뿍. 안녕하세요. 만나볼 꿀 행복치기 여왕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영양 많은 멸치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재료, 멸치, 잔멸치예요. 호두, 통깨, 만나벌꿀 가지고 하겠습니다. 멸치를 사다가 볶으려면 그래도 가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망에 한번 걸러주시면 볶아도 많은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팬에 부어서 볶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할거 없어요. 시간을 조금 가지고 그냥 열심히 볶아주시면 돼요. 어느 때까지 볶냐고요? 그냥 비린내만 없애야지 하시면 한 2분 정도만 볶으시고요. 바삭한 거 좋아하시면 한 5분 이상 볶으세요. 5분 정도 됐어요. 볶은 지. 색깔이 이렇게 노릇스름한 작은 멸치가 있죠? 네.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 아! 불 꺼주기 전에 가운데다가 호두! 멸치를 식혀가지고 왔어요. 깨! 듬뿍 많이 넣고. 진짜 맛있어요. 꿀! 꿀도 듬뿍. 너무 많이 넣었다. 근데 이렇게 먹어요? 쉽죠? 멸치하고 꿀만 있으면 돼요. 견과류는 좋아하시는 걸로 듬뿍 넣어서 드시면 아이들도 이렇게 먹고 어른들도 드시고 이래요. 이게 다된 거예요. 호두랑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달콤, 짭짜름. 멸치가 정말 비스킷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멸치를 식힌 이유는요, 뜨거우면 꿀에 있는 영양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혔어요. 꼭 식혀서 꿀을 뿌려서 드세요. 오늘도 작은 것, 멸치볶음 하면서 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